안녕 친구들, 내 이름은 잉여맨. 오늘 이 프렌드 고등학교에 내가 첫 입학하게 되었어. 너무 떨려. 와, 설레이는 마음으로. 이 교실문 알죠? 너무 설레이는 거. 첫날에 잘생긴 오겠지? 기대된다. 그나 엄청 잘생긴 애 원담이랬어. 나는 벌써 사인받을 준비까지 받아놨는데. 너무 잘생겼으면 설레이겠다. 난 도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? 너무 기대된다. 안녕 얘들아. 내 이름은 잉여맨이고,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냉동치킨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불려왔어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아직 후라이드가 될지 양념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야. 너네 둘 다 좋아하잖아, 그치? 맞아. 어쨌든 잘 부탁한다. 나름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데. 애들아 안녕. 나는 댕댕이라고 해. 와, 우리 이 프렌드 고등학교의 최고의 꽃미남이 될 거야. 너 혹시 연예인 아니야? 잘생겼다. 아이돌이다. 잘생겼다. 와, 연예인이다 연예인. 내가 주머니에 선물을 가져왔거든. 한번 볼래? 뭔데 뭔데? 주머니에 하트. 와. 얘들아, 이 프렌드 고등학교의 댕댕이 꼭 기억해 주렴. 아. 오, 엄청 이쁘다. 와, 이쁘다. 와, 예쁘다. 얘들아, 주무. 안녕. 왜 이러는 걸까요? 어, 야, 청소하고 있다, 청소. 청소. 내가 닦아줄게. 반가워. 와, 안녕 얘들아. 와, 요, 안녕. 와. 장원영 닮은 요루루라고 해. 야, 나 잘못 입학해서 갈게. 자, 여러분들, 이 발언은 잉여맨 유튜브라는 관련이. 미호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. 진짜 이상한 것 같아. 나랑 친해지자. 그럼 요루루는 어떨까? 아, 요루루 안녕. 오늘 입학 첫날인데 잘 부탁할 할게. 요루루 얘도 좀 이상한 것 같다. 늑대야. 아, 왜 그래 여맨아? 아, 나 배고픈데 이따 같이 매점 갈래? 아니, 내가 지금 갔다 올게. 아니, 같이 가자고. 아, 쟤 혼자 왜 이래? 너네들 근데 그거 알고 있어? 뭔데? 이 프렌드 고등학교 입학 첫날에 교장 선생님이 웅둥회를 한대. 입학 첫날부터 웅둥회를? 입학 첫날부터 웅둥회를 한다는 거 있지?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웅둥회를 가야 될 것 같아. 자, 그러면은 우리 운동장으로 빨리 나가자. 자, 웅둥회를 하려면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겠죠. 옷이 굉장히 많네. 교복에서 어떤 복장을 입어야 웅둥회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? 이걸 입어야겠다. 좋은데?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겠습니다. 역시 웅둥회는 잠옷이죠, 잠옷. 야, 모두들 귀여운 복장으로 갈아입고. 야, 뭐야? 늑대야! 바람은 늘 내 곁에 있지. 뭔 소리지? 자, 어쨌든 여기서 단합회를 할 거야. 꼴등은 말이야, 이 대포에 넣어서 쏠 거야. 저기 저 하늘의 별이 되겠지? 자, 어쨌든 이프랜드 고등학교 운동회! 우! 자, 일단은 게임 누가 먼저 시작할지 이 줄 사이로 뽑을 거야. 와, 줄 서 줄. 한 명씩 뽑을 거니까 줄 서, 제 뒤로 줄 서세요. 자, 저부터 줄 사이 돌리겠습니다. 제발 6더라. 헉! 제발! 안 돼! 아! 어? 유? 뭐야, 미호 유! 자, 단미호가 1등입니다! 자, 나 먼저 할게! 시작! 하나! 아! 연계! 아, 네, 한 번 더 있죠, 기회! 자, 간다! 하나! 둘! 아, 필요 없지, 이 정도는. 자, 보여줄게. 실력이란 걸 말이야. 일단 기대하고 있을게. 연계, 연계. 이번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. 기대할게! 오케이, 지릴 때 연계! 자, 다음 게임 룰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이번에 탄 터진 사람은 저 대포에 타는 걸로 하자. 우리 리아야 시작해.
좋아요. 이번에는 수학여행을 갈 거야. 수학여행의 묘미가 뭔 줄 알아? 뭔데? 바로 사복을 입고 간다는 거야. 맨날 교복만 입다가 멋진 사복을 입고 맨날 봤던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다르잖아, 느낌이.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번 수학여행을 가보자. 야,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날 보고 새로운 느낌이라고 할까? 이런 걸 입었다가는 소문이 날 게 분명한데 반바지 어울리는데? 오케이, 이걸로 가야겠다. 여기가 바로 2030년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메타버스에 옮겼다고 하는데, 부산 사는 요루루 씨 진짜 부산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. 어, 그럼요. 어디 부산 갔나요 여기? 진짜 광안리 온 것 같아요. 광안리? 어, 광안리야 여기가? 어, 뭔가 딱 광안리 느낌이에요. 아, 오, 맞네. 진짜? 비슷하네. 자, 우리 저 지하철 타고 쭉 보자. 응? 응. 와, 진짜 아, 탄 것 같아. 좋지 땡땡아. 와, 다른 사람 친구라고 오해하면 어떡하지? 우리 친구잖아 얘들아. 역시 와, 깔끔하니까 어때? 형제는 못 보겠어 네 쪽을. 여기는 뭐지? 내려서 확인해볼까? 어, 한의원도 있고 막 진짜 온 거 같다. 여기다 왜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잘 간다. 아저씨 안 내렸어요. 넌 가. 자, 이번에는 얘들아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. 진짜 기대도 좋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곳이야. 야스호도 있네. 여기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노는 거예요. 뭐 이런 공간도 있고. 다른 맵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는 여러분들 워터파크 같은 곳인가 봐. 우리 같이 사진 한 방을 안 찍었더라고. 사진 찍자. 좋아 좋아. 모두들 모여. 자, 즐거웠지 수학여행? 좀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웠다고. 오케이 간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팬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맨 팬미팅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. 이번에 새로운 세상 속으로 메타버스 게임 이프랜드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,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소소하게 그냥 알쏭달쏭 이제 퀴즈 맞추는 시간 가지면서 짧게 할 겁니다. 자, 평소에 잉여맨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이프랜드를 조금만 플레이해도 알 수 있는 문제들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화장실에서 사는 두 마리의 용은? 어렵죠? 나만 아직 모르나? 제가 그러면은 그냥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문제, 정답 나왔어요. 신사용, 풍녀용. 아,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거 맞추네 이거를. 나 못 맞출 줄 알았는데. 야,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는 제가 또 다음 문제도 준비했는데요.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. 이곳은 너와 내가 만나는 메타버스. 가상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내 표정을 따라하는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모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. 이곳의 이름은? 너무 쉽나? 문자가 나가기도 전에 루돌프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걸 맞추시네. 자,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는 누가 문제를 내볼까요? 네, 진흙대님이 먼저 내보세요. 자, 진흙대의 캐릭터에는 수염이 보였을 텐데요. 자, 진흙대의 수염은 몇 가닥일까요? 진짜 어려워. 어? 벌써 정답 나왔어. 벌써 나왔어. 한램님.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췄죠? 너무 쉬웠나? 야, 한렘님 알았는데 난.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. 이 브랜드는 뭐가 좋나요?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한 시간 거리 막 차 타고 가야 돼서 만나야 되는데, 이 브랜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캐릭터도 꾸며져 있고 그래서 바로 소중한 사람들을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무대까지 나오셔서 궁금한 게 있나? 사칭! 네, 사칭입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은 소소하게 그냥 팬미팅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. 잉여맨의 소소한 팬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어볼까? 우리 팬미팅에 오신 분들 모두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멋있는 사람 다 왔네 오늘. 오케이. 자, 오늘 팬미팅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
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